청소년기에 접어든 해피그테의 몽키는 주인에 의해 여기 캄보디아 앙코르와트 사원의 숲에 왔습니다. 그런데 해피그테일은 적응하기가 힘든 시간인가 봅니다. 주인이 피그테일을 풀어줄 때 혹시라도 마음의 위안을 얻으라고 곰인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해피그테일은 종일 그 인형을 품에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많은 고아 피그테일 원숭이들이 곰인형을 안고 있는 모습에 대해 좋게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피그테일이 와서 곰인형을 안고 있는 몽키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키라라는 이 고아 원숭이도 주인이 숲에 풀어주었지만 마음이 착해 항상 고아 친구들의 편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싸움을 말리고 있습니다. 네오가 고아 원숭이 형에게 다가가 머리를 잡고 놀려고 했는데 네오를 뒤따라온 원숭이가 그 곰인형을 갖고 달아났습니다. 그래서 고아 원숭이는 그 인형을 갖고 올라고 뛰다가 그만 바위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위에서 떨어진 고아 원숭이는 자신보다 힘이 센 형을 이겨낼 수 없다고 생각하자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땅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한 배도 고파서 한쪽 손가락을 물고 있습니다.
벌써 벌어진다. 이곳을 지나가던 친구가 와서 고아 원숭이의 기분을 좋게 해주려고 그루밍을 시도했지만 그 고민형을 되찾기 전에는 기분이 좋아질 수 없다고 판단된 고아 원숭이를 위해 친구는 발길을 돌아 섰습니다. 고아 원숭이는 너무 분해서 한쪽 손가락을 빨면서 끙끙거리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주인이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하며 주위도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었던 그 고민형을 카메라맨님이 되찾아서 고아 원숭이에게 주었습니다. 고아 원숭이는 너무나 기뻤습니다. 너무 기뻐서 고민형 위에 바로 엎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기쁨과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맨님이 다시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이 이유는 고민형이 계속 고아의 품에 있는 한, 고아 원숭이는 절대로 이 숲을, 이 야생의 숲을 적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카메라맨님은 이 고아 원숭이를 위해 다시 고민형을 가져가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아 원숭이에게는 너무나 가혹한 현실 같습니다. 하지만 고아 원숭이가 이 힘든 일을 이겨낸다면 앞으로 야생의 세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